이제 3학년 투탑수와 A번인데 17페이지 A번 A가 음수래. 이 조건 하에서 기역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외워 놔라. 고등학교 때 쓰일 거니까. 얘 루트하고 제곱을 없애면서 절대값 a라 둘수 있거든. 절대값 a는 무조건 절대값 r의 부호에 따라서 절대값을 없애면서 부호가 달라질 거거든. a가 음수라 했지. 음수면은 이 자체에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달고 나오는데 여기 밖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가 되나? 플러스가 되지. 그래서 이 결과는 a야, a. a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미연.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지금 맞는 거 찾는다. 미연은 루트 이거잖아 이거. 근데 잘 봐. 역시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무조건 하자. 짝수기 때문에 얘 없어져 무조건. 그러면서 얘를 이렇게 없애. 절대값 5a 이렇게 나왔지. 맞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a가 음수니까 음수 곱하기 양수하면은 결국 음수겠지. 그럼 이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그래서 니언은 맞게 표현되어 있어. 교재에 보면. 그다음 디귿. 디귿 보면은 문제가 디귿 보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지. 루트하고 제곱을 없애면서 절대값 쳐. 이렇게 절대값. 절대값 쳤지? 그럼 잘 봐봐. 이게 음수라 했잖아. 여기서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음수하고 양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지. 음수가 되니까 음수가 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데 여기 밖에 또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 7a. 이거. 맞네. 디귿도 맞아. 자, 그 다음에 리얼을 한번 볼게. 리얼. 리얼이 왜 틀렸나 하면은 딱 보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봐봐. 리얼 넘버. 리얼. 루트 16a의 제곱인데 요거 괜찮은 게 봐봐. 16은 뭐의 제곱이지? 4의 제곱이잖아. 4의 제곱 A의 제곱이지.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랑 얘 묶어주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맞바꾸어 치기를 할 건데 루트하고 2하고 없애면서 절대값 4A가 돼. 이렇게. 무조건 조건이 있다. 루트하고 제곱을 없애면서 절대값 쳐야 돼. 루트하고 제곱을 없애면서 절대값 친다. 이 조건이 맞아져야 돼. 어? 그다음 여기에서 봐봐. 한 묶어내는 거. 이것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거. 지수 법칙이라 하거든. 이 똑같은 거딱 적어주고, 괄호 딱 치면서 쏙 잡아 이으면 돼. 그 다음에 이걸 절대값 딱 쳐가지고 탁 튕겨 나와.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A가 뭐라 했나? 0보다 작다. 음수잖아, 음수. 음수가 딱 들어가면서 양수랑 곱해지면 결과는 음수가 되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A가 되는데, 책에는 4A라 됐기 때문에 리얼은 틀린 거야. 답은 리언디 것인 3번. 여기까지.